잠깐요. 네. 한칸만 더 내려가세요. 한칸만 더 내려가세요. 네. 잡아줄게요. 자. 잡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못 읽으면 보다니 그게. 고유경수 입사님이 길을 맞아 애국 국민이 상가 고합니다. 한같이 맑고 청아하신 영원한 우리 국모님 그리고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께 지금 너무나 큰 슬픔을 전하려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침입을 수없이 받아왔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온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이 땅에 일찍이 국부이신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아놓은 데 이어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두국 강령의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시고 각하의 훌륭한 영도 안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의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불순 세력들이 주도 면밀하게 기획된 업무로 아무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주일에 네 번이나 끌고 다니면서 혹독한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대통령 각각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머니의 영혼이시여 따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오호 통제라. 우리 애국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 한 목숨 바쳐서 우리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죽겠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통령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거리를 헤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영원히 남을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대한민국의 일상을 수천 길수 낭떠러지로 떨어뜨렸습니다. 각하 지금 정권을 잡은 불순 무리들은 각하께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일궈놓으신 원전 산업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키고 각하께서 탄생하신 지 100년이 되시는 올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한 것도 일시에 취소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설치하려는 사드도 백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하루빨리 따님을 구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이 훨훨 나르셔서 우리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애국 국민 모두가 엎드려 앙망하옵니다. 2017년 8월 15일 애국 국민 올림. 한 50명에서 어디 보내주십시오. 50명씩 대체로 통영을 하시고 다시 보내주십시오. 전부 다 해주십니다. 재물을 좀 이래 한 화면에 좀 똑같은데. 따라 주십시오. 자, 이런 거 자료 전체적으로 쭉 펴주세요. 이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펴서 한번 쭉 펴서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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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앞에 이쪽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그쪽 펴주시고, 3월에. 바로! 네, 네. 예, 참여를 하시면은, 자쪽으로 길이 좋으니까. 자, 오늘, 대한애국당 대구시당, 소속이신 우리, 대구, 하지 말까요? 여사님. 아, 예, 우리, 대구에서 오신 여사님께서, 우리, 고 유경수 여사님께 드리는 제문을 낭독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길 맞아 따님이 신도 바로 보내는 거